미, 오, 우. 풀어놔야지 말이 나오더라고. 해보세요. 텐션을 좀 올리고. 아, 하이요, 우.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농수 태입니다. 와이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벨트를, 아, 요새 지금, 젠민이 맨날 타고 다닌다고, 아, 벨트에 너무 소홀했어요. 벨트 삐져. 이미 삐진 것 같아요. 네, 상태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45일 동안 이 벨트를 혹사시키고 와가지고, 한 번도 얘를 다독여준 적이 없어요. 더 이상 두면 얘가 가출할 것 같아. 어디 하나 부셔질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메인터넌스를 하러 갑니다. 지금 벨트의 키로수가 65,020km예요. 65,000을 넘어버렸어. 지금 젠민이보다 높단 말이야. 게다가 엔진오일을 교체를 한지 지금 벌써 6,320km가 지났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가혹주행이 없었기 때문에 서킷에 간 적도 한번 있긴 한데 가혹주행을 그렇게 크게 한 적이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맨날 박스톡이랑 열심히 싸웠는데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항상 주기적으로 5,000km마다 갈았는데 조금 오바되긴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 가가지고 교체를 하면 됩니다. 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간만에 하이 퍼포먼스에 갑니다. 가시죠. 레고 레고 아자 안녕 오랜만이야. 하이 퍼포먼스. 내가 성처리만 하잖아. 저거 봐봐. 더 탄 것 같아 나는. 장난이지. 저거 봐. N 저거 캡. 어 그러네. 어 상철이 어떡해. 상철이 M전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택이 있어가지고 상태가 생각보다 더 안 좋네요. 여기까지. 아이고야. 그대로 먹어버렸네. 웃자냐 이거. 네, 그리고 아까 저희 여기 오면서 강변북로에서 마주친 베레인데 일로 왔네요. 패드가 조금 남아있긴 해. 이제 갈 때 됐어. 한 10%? 이 패드는 안전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못 모르고 그냥 써버리면 이제 디스크까지 갉아먹으니까. 로터는? 로터는 그래도 더 써도 돼. 아 그래? 이렇게 막 갈라지고 돼. 그랬는데? 열을 먹고 갈라지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달았네. 아 그래? 거의 내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지금. 그럼 패드 때문에 소리가 나나? 저 운전석 쪽에서 한 30% 정도 밟으면 삑 하고 소리가 나거든. 더 밟으면 그 소리가 사라져. 패드를 바꿔봐야 되거든. 언제 바꿨지? 브레이크 진짜? 이거 진짜 1년 됐어요. 5월인가? 6월인가 그때였을 때 아마. 진짜 잘 쓴다. 패드 팔고 싶어요.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어. 이게 타록스가 I30 TCR 그 네고레이스 나갔던 브레이크여가지고 내구성이 좋긴 해. 방법이 없어. 우유는 없고 외부벨트라고 하지. 컴프레셔나 이제 발전기 돌려주는 벨트 조금씩 이제 갈라짐이 생기긴 해. 주기는 거의 한 8만 킬로 정도 잡는데 당장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방장비니까 나중에 기회 돼가지고 교환을 하면 될 것 같고. 패드는 진짜 다 갈았다. 크게 이상 있는 건 없어 보이는데? 뒤에 패드는 한 30% 꽤 많이 썼네 그래도. 자 이거는 한번 세차해야겠다. 그때 옛날에 거기 갇혀 돼 있지. 아직도 붙어있냐 이거. 감자캔 게 아직도 있는 거야? 어. 연료통 위에도 내가 봤을 때 두꺼비 지금 하나 있을걸? 어 여기 또 제주도에서 못 하나 심어왔네. 어? 진짜? 우와! 헐! 헐! 내가 몰랐네. 바람 센다 여기. 와, 딱 끈다. 헐, 겁나 나와 지금. 지렁이. 다른 거 이상 있는 거 없고? 얘가 이제 없어질 것 같아, 너트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날아가면 다시 새로 끼면 돼. 박력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식류가 약해지면서 많이 몰캉몰캉해지기도 하고 겨울에는 많이 딱딱해지면서 소음이 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특이사항은 없는데? 난 막 차 어디 망한 줄 알고. 네 지금 특별히 외관상에 이상 있는 부분은 없고 일단 패드가 10% 정도 남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끼고 있는 이 타록스 패드가 재고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와야 될 것 같고 이제 엔진오일 네, 교체할 거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교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오일 필터입니다 흡기 필터 세척할 때도 좀 지나가 필터 세척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뭔데 안 되는데? 시커매. 이게 원래 빨간데. 시커멓네? 저거는 이제 물로 세척하는 거라서 이렇게 물에 담가가지고. 따로 있는 거야? 응. 진짜 이렇게 그냥 닦는 거네? 응. 아니 애기들 너무 많이 컸어. 애기 봐봐. 얘네들 먹는다. 얘네들 먹고 있어 뒤에서.
구독자분이 DM을 주셨는데 저희 그 제주도에 설기 있잖아요. 그 친구를 만났네요. 지금 간식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려요 진짜.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네요. 오늘 들어가는 오일은 저번에 넣었던 거랑 똑같이 야코 갤럭시 RS랑 그리고 이번에 브레이크 오일은 순정. 제가 당분간은 서킷을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젠쿱 꾸미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죠. 일단 뭐 날씨도 너무 덥고 사실상 저는 제 한계치를 좀 찍은 것 같아요. 이 차로는 더 높이 찍으려면 이제 다이어트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차에 돈 쓰기보다는 이제 몸 관리를 하는 게 아무튼 그런 관계로 일단은 브레이크액은 저렇게 순정으로 넣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하이퍼포먼스에 아반떼 N이 4박 5일 동안 시승차라 그래야 돼? 시승차로 이제 전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안 타봤잖아요 사실. 저 아예 아반떼 N 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다 유튜버들 막 다 올리고 막 아반떼 N 그렇게 좋다 막 타보고 막 난리 났는데 정작 저는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N의 아들이 아버지까지는 아니고 아들 정도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들 체면이 말이 아니죠. 신생아가 새로 나왔는데 지금 만나지를 못했네. 예, 네, 아무튼 4박 5일 동안 이제 타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뭐 저도 와서 좀 길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서킷은 못 가겠지만 무서운가 보다. 와. 눈부셔. 네, 지금 쇼게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 주행을 나갔고요. 다 끝났어요. 다 교체 다 했고 크게 이상 없다고 하면서 돌아올 것 같은데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친구는 엔진 상태 괜찮다 진짜. 아, 그래? 응, 타고 다녔구만. 다행이다. 너 말 안 나와. 제가 제주도에서 진짜 지하나 실내 주차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 50일 동안 바닷바람 막 계속 맞고 그래서 좀 상태를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튼튼하네요. 역시 변환이다. 헤드만 다시 발로 오면 될 것 같고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해서 우리 고마워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용바! 용바!